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넘는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댓글창에서 토론하는 건 좋지만 남을 깎아내리거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예,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달리 말하자면 한미동맹의 파괴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일은 없거든요.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엄청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우리나라는 전작권을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전작권은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상태가 되면 군 작전을 통제할 권리가 미군으로 이양되게 됩니다. 6.25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한테 넘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군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이제 미국과 동맹관계도 아니고 주한미군도 철수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작권을 가져야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전시상태 때 우리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지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군의 작전 능력도 많이 향상되겠죠. 또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사례처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한국군이 단독으로 보복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일 겁니다.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우리나라는 안보 위기를 맞을 겁니다. 주한미군이 있음에 따라서 얻는 가장 큰 이점이 전쟁 억제력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데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곧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실제로 주한미군이 있음에 따라서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여러 번 막아냈습니다. 근데 그런 주한미군이 사라졌으니 우리나라의 전쟁 억제력의 한 축이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엄청난 도발을 해댈 겁니다. 군사적 도발부터 화전 양면 전술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적화통일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현재 국군의 군사력을 봤을 때 북한은 우리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국이 북한만 있나요? 아니죠. 잠재적 적국들도 있죠.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한국이 꼭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없게 되니까 중국은 본격적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관들이 미국이 없었다면 진작에 한국은 손봤을 나라라고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진작에 가실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북한과 중국의 대대적인 도발 그리고 영토 침탈을 반복되기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 있는 해외 투자자들을 모두 떠나게 될 겁니다. 한국의 경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증시에 대한 특징을 봤을 때 외국인의 영향이 큽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도 크지만 기관 투자자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이 큰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근데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주한미군 덕분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은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주한미군이 없어졌다면 꽤 이른 시일 이내로 한국에서 안보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안보 이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물밀듯이 한국에서 자본 철수를 감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증시는 폭락장을 맞이하겠죠. 단순히 5% 7% 정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공황급으로 투자자들이 자본을 뺄 겁니다. 이는 비단 증시에서만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나 부동산, 사업 같은 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보 위기가 대두되면 한국은 핵무장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극단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핵무장을 하자마자 IAEA 시찰부터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게 될 테니까요. 근데 주한미군이 없는 마당에 비어진 전쟁 억제력을 한국군만의 힘으로 다시 메꾸려면 핵무기만한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으려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나 사드 같은 요격미사일은 물론이거니와 감시자산도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게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핵무장이라는 것은 하나만 갖고 있어도 상당한 전쟁 억제력을 갖고 있거든요. 중국과 북한이 계속해서 한국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보이는 와중인데 핵무장까지 안 해버린다면 예, 진짜로 잡아먹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 핵무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핵무장이 아니라면 한국의 국방력을 미친 듯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터 정부 때도 미군을 철수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무기 국산하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국방력을 강화하게 된다면 이는 주변국들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나 일본에 영향을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미국의 마지막 방어선이 일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일본을 키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한국이 핵무장까지 해버린다면 일본도 따라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핵 도미노 현상이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보통 국가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일본 혼자서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하다 보니까 평화헌법을 개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력으로는 충분히 북한군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상대가 안됩니다. 이미 한국의 군사력이 월등히 넘었거든요. 하지만 늘 그랬듯이 중국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북한 붕괴 이후로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국이 홀라당 먹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극단적인 방법이라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 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도발을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실제 역사에 있었거든요. 필리핀의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필리핀에도 미군이 있었습니다. 주필미군이라고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냉전 종식 이후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전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필리핀을 침략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이후로 계속해서 일본군이 한국에 주둔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필리핀의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달갑지 않을 겁니다. 저요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로 중국이 계속해서 필리핀에 시비를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필리핀의 영토를 뺏기까지 했습니다. 1992년에 중국이 영해법을 선포하고 판간이방 산후초와 스카버러섬을 자국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근거들을 봤을 때 주한미군이 철수해서 한반도 내에 미국의 영향력이 없어지게 된다면 분명 그 자리를 중국이 꿰차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마 영토도 뺏으려고 할걸요? 어찌됐건 간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는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안보 위기와 국제외교 관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심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신 발언을 좀 하자면요, 주한미군은 절대로 옛날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라던가 고구려 백제 멸망 이후 한반도에 주둔했던 당나라군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을 지켜주고 중국과 북한 등 공산권 세력으로부터 자유진영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최종적으로 전쟁 억지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근데 그런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좀 많이 어두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동맹관계이지 절대로 식민지, 속국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득이 되니까 이런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 또 댓글창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옵!